자, 일단 중대 발표합니다. 자, 일단은 베이모스 멤버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루마로 그리고 박서리, 연희, 주인야, 선자, 신선한 마리씨, 준이니 그리고 뿌허, 응가비, 뚜띠, 캡틴잭, 태경, 뿌니, 뜨뜨, 방토라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 베이모스는 망령의 플러스 로사단. 아직 뭐 팀명은 뭐 제대로 안 정했는데 어제 로망단 해가지고 뭐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 잘하면 로망이고 못하면 노망이고 뭐 총공대장은 이제 뭐 딱히 정하진 않았는데 아마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근데 자세히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버버버파 서포는 무슨 죄인가요? 흑흑. 그리고 만약에 버버버파 하면은 나는 짱현이님을 강추를 할 거고요. 서로 안 해본 사람 나는 뚜띠님 빼곤 다 해봤거든요. 20일쯤 자기소개 뭐 하고 뭐 레이드 돌 수 있으면 레이드도 한번 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갈 것 같은데 이제 이 공대의 목표는 퍼클 하면 좋지. 퍼클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지만 사실상 지금 요즘 디도스 이슈 때문에 스트리머 16명이 모였다는 건 퍼클은 살짝 거리가 있는 거고 한번 이제 로아 하시는 분들 모여서 운동의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즐겜으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야유회 느낌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이 공대는 일단 최소 2회차까지는 같이 클리어를 할 예정이고요. 스트리머 16명이 시간을 다 맞추는 게 이건 불가능이에요. 이건 불가능입니다. 8명 맞추는 것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한 최소 일단 2회차까지 하고 일단 상황 봐서 더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러니까 이게 스트리머가 많이 모이면 이제 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난 사건 사고 이런 게 좀 걱정되는데 아 오디오 막 물리는 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방송 하루 이틀 하신 분들이 아니라서. 와 그러면 이다님은 워로드 블레이드 부터 가드 이렇게 가시겠네요. 아니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 그래서 일단 플랜을 좀 나눠놨어요. 지금 일단 플랜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던파 바칼레이드처럼 사사사사사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고 이게 88로 찢어질 수도 있고 이게 한 번에 들어가는 16인으로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파티 오더나 그런 걸 조금 찢긴 찢어야 될 거예요. 아마 시너지나 뭐 그런 것도. 그래서 뭐 이거 망령이랑 로사단이랑 같이 간다고 해서 뭐 망령이는 망령이끼리 로사단은 로사단끼리 파티 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 섞어서 갈 겁니다. 아 망치 형 커뮤에 올라왔나요? 지금 한번 봐볼게. 이렇게 됐고요. 과연 로망단이 될지 노망단이 될지. 야 근데 평균 나이 졸라 차이 나는 거 아니냐 이거. 여기 20대고 여기 30대 아니야. 여기도 30대 좀 있다고? 그래도 여기는 평균 20대일걸? 이 위쪽 동네는 곧 있으면 수가 평균 나이 40대. 근데 지금 이 조합이 우리도 시너지가 박살이 나는데 이쪽도 시너지가 그렇게 쓱 섞어도 시너지가 아마 박살나지 않을까. 일단은 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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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브레 6피증이야? 아니 군방가이 출력해도 안 되겠는데? 시너지는 고려하기도 힘들겠다. 공대 총대장은 안 정했어요. 아마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16공대로 나오면은 이야기해서 총공대장 만드는 게 맞고 만약에 88공대나 44444 이렇게 가면은 이제 총공대장이 아니라 이제 2에서 포트랙 정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스트리머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나는 누구는 좋다 누구는 싫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 로아 하시는 분들 다 모여서 재밌게 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냥 즐겁게 봐주시면 됩니다. 또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뭐 이거 가지고 만약에 물타기 들어갔네 보이면 난 그건 그냥 다 밴할 거예요. 그냥 진짜 즐겁게 해보는 거야. 로아가 아니 로아뿐만 아니라 다른 MMORPG 게임에서도 스트리머 16명이 모여서 레이드를 가는 경우는 진짜 보기 드물거든요. 나는 내 고2 때부터 내가 인방 받는데 나 이런 경우를 나 지금 처음 봐. 무슨 이제 뭐 마크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경우는 있긴 해도 이 레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나 처음 보거든.
그래서 그냥 좀 즐겁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즐겁게. 어제 우리끼리 이야기했던 게 이거 만약에 한 명이라도 죽었을 때 15명한테 이거 찜질당해야 되는데 그거 좀 무섭더라 야. 15명 쿠사리 바로 넣어버리는데 그거 좀 무섭고 사전에 맞춰서 뭐 연습을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고요. 아마 20일에 자기소개하고 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시간 있는데 그날 시간 괜찮으면은 아마 88 석화주구 에키드나 정도는 가볼 듯? 아 화장실 타임이나 밥 타임 같은 경우는 다 정했습니다. 그냥 누가 아 배고파 이니시 걸면은 그때 그냥 다 같이 주문해서 다 같이 밥 먹을 거예요. 일단 뭐 말 들어보니까 태경님이 일단은 밥심으로 한다며. 이다님 공대장이라고 치고 그냥 한번 파티 짜봐줄 수 있나요? 내가? 이거를? 일단 내가 이거 짜지. 그러면은 일단 파티 여기 특수부대 이렇게 가고 여기 피증몰이 여기 워블드 좋게 그리고 은근히 깔끔하게 나오는데? 야 버섯커만 묶어버려도 깔끔하다? 조인양 울 것 같은데? 아니 야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연희님이 더 울 것 같은데. 아 여긴 특수부대입니다. 자 이거 아브렐 같은 경우에도 아브렐 이간문 막 내부도 있잖아. 막 그렇게 이제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야. 옛날에 카슈처럼 뒤에 가서 무슨 헬파이어 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분들이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임무예요. 아 짬통 아닙니다. 짬통 아님. 아니 여기를 여기 이거 땜 쳐야 돼. 이거 만약에 방류하면 시너지 망가져. 여기 땜 쳐놓고 가야 돼. 근데 이거는 시너지도 시너지인데 그냥 여기가 케미가 잘 맞아 이 사람들이. 아 서포끼리 룰렛 돌리자고? 아니 근데 가비씨랑 방투라님은 이거 묶어야 돼. 이 두 명은 묶고 왜냐면 유일한 타대라서 묶고 여기에 치명 있으니까 여기에 기공하고 여기 주면 되고 태경님이 치명이 좀 아쉽지만 룰렛 돌리면 안 돼? 나는 약간 이번 공대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일단 오디오 묻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면서 웃기만 하면 되잖아. 하면서 웃기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오디오 90%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뭘. 아니 근데 님들도 이런 거 봤어요? 이런 상황. 나는 내가 인터넷 방송을 아프리카 초창기 때부터 봤거든? 내가 지금까지 인방 보면서 한 MMORPG에서 이 동시 레이드를 스트리머 16명에서 가는 건 나 처음이거든요 지금. 내가 보는 것도 처음이고 하는 것도 처음인데. 아니 마크 같은 경우에는 막 들어가서 한 서버에서 할 거 하잖아. 아 와우 시절에는 있었어요? 와우처럼 총공대장 오더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콜 넣어봤자 파티당으로 콜을 넣기 때문에 데이모스 에스더 있으면은 이제 잡을 사람이 잡아야지. 좀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뭐 레이드나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